아, 디렉터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머리를 잘랐는데.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벌써 마비노기 판타지 파티를 다녀온 지도 2주가 되었네요. 판타지 파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랑 한번 보실까요?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려서 기껏 오후 늦게 갔는데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 전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좀 오늘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비노기 8대 다이어터 맥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판파? 그냥 가면 노잼일 것 같아서 민경훈 디렉터님 코스프레를 하고 왔어요. 서버 배치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단발 처음인데 이게 좀 되게 거슬리고 답답하네요. 아 조금만 흐트러지도 머리카락이 너무 아 쉽지 않네요. 이거 디렉터님 어떻게 이걸 당했지 이걸 또? 그래서 자르신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걸 한참 걸어가니 판파 부스가 나와서 사진 한 장 찍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셔서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찍어. 사진 좋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실수한 페이스가 말 뭐야. 아, 실수해요. 아, 질만 되세요. 아. 하나, 둘, 셋. 아, 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줄은 별로 없는데. 어디 서 보세요? 루트 서버예요. 루트요? 같은 서버. 2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아, 네. 마비노기 왜 어떻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마비노기? 부담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RPG 하면 몇 시간씩 막 잡아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없어요. 여기가 입장권과 선물을 받는 곳인데 이렇게 귀여운 굿즈들을 에코백에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앞에는 문 게이트가 있는데 와 이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야, 여기 그리고 이제 마주치는 현실. 엄청난 줄입니다. 줄이 엄청 많네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또? 이 줄 거짓말 안 하고 5분 이상 걸어서 가야 드디어 줄 서는 곳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부터인가? 드디어 왔나? 끝으로 왔나 드디어? 끝인가? 아 이거 큰일 났다. 또 줄을 서서 한참을 가니 드디어 입구에 닿았는데요. 들어가기 전부터 힘들었네요. 그렇게 짐 검사를 받고 입장을 했는데 입구부터 반가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 뭐야 최동리배님이네. 아이고 리더님. 아니 맥경훈님. 아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미용원들 아, 고생하십니다. 아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앞에 지금 열심히 밀레시아 분들 맞이하고 있는 숏컷. 아 디렉터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머리를 잘랐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자른 거예요 혹시? 아니죠? 아니 나 놀랬어. 자르고 나서 이거 듣고 아 저 오늘 페리스 이거 가져왔는데 아 아닙니다. 가자. 디렉터님과 인사를 나눈 뒤 드디어 최동만 리더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최동만 리더님 오셨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진짜 이게 유저분들이 너무 많이 즐겨주셔가지고 네네네. 저도 네. 많이 이렇게 놀랐어요. 그래서 최동만 리더 데리고 진짜 최동민 리더님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동만 리더 데려왔어요. 저희 네, 최동만 리더. 아, 네, 진짜. 만나뵙게 돼서 영광. 자 이제부터는 판파 내부의 모습인데요. 일단 인파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안에서는 콘서트 공연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무대 행사도 진행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퀴즈 형태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정답은 이카드였습니다. 재능 이름 초성 퀴즈도 나왔었고요. 대장 기술. 간단한 OX 퀴즈도 해봤고요. 부스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내 장비의 원수 버거스 복수하기인데요. 이렇게 퍼거스 샌드백을 치고 선물 받아가는 건데 치시는 분들이 귀엽게 치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긴 말 그대로 뽑기입니다. 그냥 뽑기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운이 좋으면 실제로 분마정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분마정 뜨면은 공연 쪽 전광판에 띄워준다고 합니다. 인기가 좋았던 유에카 라데카 포토존입니다. 여긴 정말 예뻤어요. 그 다음은 굿즈 상점도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피에릭도 있고 그 다음에 굿즈 여러분 키링들 리뉴얼해서 예 지금 모델링을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거 뭐야 포토카드야 이거? 포토카드입니다. 예 포토카드 여기서 이제 랜덤 하나 2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파우치 요거에 이쁘게 담겨있네요. 이렇게 있고 알터 코스어분들도 빠질 수 없겠죠? 귀여운 코스프레 가족 최 기자님네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괜찮으세요?
아 맞다. 네. 로제님 방송 욕 안 되지? 아, 안 되죠. 예, 아, 안 되죠. 아유 지 안녕. 삼촌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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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애를 포커스 시킨 거죠? 인형 가방. 예? 인형 가방. 인형 가방이라뇨. 애한테 지금. 가방이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네, 예전에 20년 전에 마비노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남다루의 코스프레 만화라는 만화를 연재했었던 연재 작가 남다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웹소설 작가가 돼가지고요. 아, 아 20년 전 그때 있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마비노기 어땠나요? 제가 그때는 뭐 전투보다는 필코네를 모아서 모닥불 켜놓고 놀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마비노기 20주년 갈 줄 알았어요, 혹시? 20년까지 못 올 줄 알았나? 아,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예, 아유, 네. 재밌는 친구도 만났어요. 바로 북미 마비노기 소울 스트리머 마비너드입니다. 이것저것 보니 어느새 쇼케이스 시간이 돼서 비를 맞아가면서 시청해봤는데요. 이때 주요 반응들 한번 볼까요? 오랜만이다. 원작자. 너무 사랑해. 와. 릴리시안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었어야 했는데. 위험해. 모든 일정이 끝나고 판타지 파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 오는 날씨였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요. 다음 판파 때는 꼭 실내에서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판타지 파티 어떻게 즐기셨나요?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